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 리그 6라운드 해드리겠습니다. 함성민 골키퍼, 박선용, 전인규, 김성진, 김혜식, 임대준, 김동호, 박승열, 김훈, 주영재, 김우성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지용 선수가 나섭니다. 네, 파주가 거의 이 둘의 스타일이 조금은 비슷해요. 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FC 모코, 오른쪽이 파주시민 축구단이 이어가겠습니다. 진행됩니다. 일단은 끌어내고 있는 파주시민. 자, 서서히 공격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원거리에서 때립니다. 벗어납니다. 역시나 지금 박승열 선수인데 지난 첫입니다. 한 번에 신호를 주고 높게 차올렸습니다. 네, 뒤쪽 하고요. 자, 헤더. 자, 걷어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김유성 선수의 헤더였거든요. 코너킥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었던 FC 모코. 자, 감겨 올라갑니다. 헤더. 자, 뒤쪽. 오, 자, 이번에도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앞쪽에서. 예. 자,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공간으로 때려놓습니다. 공을 살려놓고 앞에 수비 한 명을 두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네.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더 유망한 선수들이 프로리그에서 데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상 한쪽 연결을 해줬고요. 자, 등지면서 정우영 슈팅. 일단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뒤쪽. 자, 일단 걷어내고 있는 네요. 자, 김유성이 뛰고 들어가는데요. 가운데로 연결. 자, 김은이 한 번 쳤고. 자, 왼발 각도 여드름 박스 한쪽. 자, 일단은 약간은 좀 끌었어요. 네. 김동욱 선수가 네. 먼저 끌어내고 있는 FC 목포. 자, 세 명의 선수가 끌어냈고 지금 잘 뚫어냈고요. 정호영. 자, 슈팅 막혔습니다. 자, 일단 정호영 선수가 가운데로 침투하면서 슈팅을 가져갔어요. 네. 그래도 전반에서는 기대를 할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도 압박을 가져가면서 목포가 끊어냈고, 자, 두 명 사이 빙글 돌면서 자, 먼 거리 슈팅. 네. 막힙니다. 야, 목포는 오늘 경기 급할 게 전혀 없는데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지용 선수가 정호영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고, 자, 집중을 슛! 막힙니다! 김도윤! 네, 순간적으로 정호영과 김도윤이 눈이 맞으면서 이 정훈이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 게 목포도 파주도 후반전의 득점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 시즌 5득점 중에 후반전에만 4골을 기록하고 있는 목포고, 파주도 6득점 중에 후반전에만 4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은 잘 버텨냈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 낮게 깔아줍니다. 자, 자, 이번에도 김도윤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박우정 선수가 이 김도윤의 침투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정호영이 주관하면서 자, 김도윤 슛! 들어갑니다! 선취골 김도윤! 와, 김도윤 선수가 돌아서면서의 슈팅, 바로 이 스텝을 가져가면서 왼발로 터닝 슈팅을 때렸거든요. 자, 지금 빌드업 장면에서 이 골킥이 실수가 나왔거든요. 네, 역시나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 실수가 발생했고, 파주가 후반전에 강하게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는데 이게 바로 사이드로 연결을 안 되고 바로 김도윤 쪽에게 연결이 됐어요. 사실은 김도윤 선수도 이 계속해서 전인규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은 볼을 받는데 바로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과감하게 터닝 슈팅을 가져가면서 이 파주의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슈팅 각도가 정말 이 터닝 슛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지금은 이상엽 선수가 정호영 선수에게 패스를 안 건네주고 이상엽 선수는 김도윤이 중앙 쪽에 비어있는 걸 알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의 패스 연결, 김도윤 선수도 골대 저건 체크하지 않고 감으로 돌면서 때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김도윤의 이번 시즌 득점력 정말 좋고요. 또다시 아, 앞쪽으로 공간 패스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네. 자, 이지용입니다. 이지용 앞쪽에 수비하면 왼발 각도. 자, 박사죠. 자, 스텝 오버 이후에 두 명 사이. 자, 여전히 이지용. 자,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네. 이지용! 야, 이지용 선수가 약간 드리블에 조금 주저하는 좋은 패스가 연결됐고요. 김동욱입니다. 김동욱 박사죠. 자, 오른발 잡아놓고 김동욱 두 명 사이.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여기서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퇴장이 나와요. 아, 지금 김동욱 선수에 대한 퇴장을 선언을 하고 있는 이태훈 주심이에요. 네, 전반전에 김동욱 선수에게 경고카드가 있었거든요. 네, 선수들이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또 김유성 선수가 또 밀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정말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좀 격앙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목포가 흐름을 좀 가져가는 와중에 지금 김동욱 선수의 아마도 이태원 주심은 리플레이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헐리우드 액션을 지적을 한 것 같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박스 안쪽까지 진입을 했고 네, 이 과정에서의 넘어지는 과정이 조금은 네. 액션이 컸다. 자, 지금 이, 네, 이 장면이요. 네. 네, 김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뭐 연결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항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최우재 선수가 네. 조금은 김유성 선수의 심기를 건드린 건 있어요. 네. 말리는 과정에서 이 김유성 선수를 밀치다 보니까 근데 김유성 선수도 사실 지금은 내렸었던 파주시민축구단 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시 올렸거든요. 후방으로 길게 때려줍니다. 자, 오, 이게 맞았어요? 자, 여기 끝났습니다. 일단은 아, 여기서 네. 집중력을 보여주는 파주시민축구단 것도 아마도 이 양팀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연결이 됐어요. 김도윤 슈팅! 자, 막아냈습니다. 자, 김도윤의 강력한 한 방. 자, 지금 그래서 수비 라인을 잘 컨트롤하기 위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자, 연결됐습니다. 김원민 바깥 발로 터치! 다시 한 번! 결국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네. FC목포. 지금은 세컨볼 싸움에서 계속해서 목포가 집중력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 김덕수 골키퍼가 사실은 김원민 선수의 이 아웃프런트 크로스 정말 잘 쳐내긴 했거든요. 네, 지금 김유성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김유성 선수를 마크해주는 선수가 없었고 순간적으로 파주의 수비라인도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김유성 선수가 세컨볼 싸움을 끝까지 잘 집중을 하면서 침착하게 밀어넣기 때문에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선수 그리고 분위기도 전환됐지만 김유성 선수가 결국에는 이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유성이 터져줬어야 되는 목포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자 김원민 선수가 바깥발로 잘 내줬고 네, 이거를 바로 세컨볼 싸움을 네, 여기서 김덕수 선수가 또 잘 쳐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김유성 선수가 자리를 워낙 잘 잡고 있었습니다. 발만 정확하게 갖다 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골키퍼가 좀 김덕수 골키퍼가 다이빙을 한 이후에 루즈볼이었기 때문에 골대에 강하게 때려넣기보다는 저렇게 김유성 선수가 침착하게 선수가 오른발로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아마 오늘 경기 정말 마지막 공격 장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날카롭게 갑니다. 슈팅! 높게 뜹니다. 자, 김영겸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 공격.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6라운드 경기 이렇게 1대1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상원 선수가 지금 이태원 주심